이종태 거기 서. 윤세범 경장, 감염된 교육생과 접촉해서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윤세범. 감염병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무슨 감염병이요? 뇌에 작용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리면 치료를 받으러 죽던가 아니면 감염되죠. 감염병이 아니라 환각제 부작용인 거 아닙니까? 그 경택 친구한테 받은 약이요. 넥스트, 경구용 폐렴 치료제. 아직 감염 증상이 없는 걸 보면 윤세범 씨 몸에 항체가 생성될지 모르거든요. 저 좀 중요한 인물 같은데. 그럼 올해 제 근무 평점 최고로 올려주세요. 네? 세안시 공공임대 아파트요. 경찰 특별공급. 그게 점수로 뽑거든요. 그 정도 영향력은 있으시죠? 남자친구 있습니까? 근무 평점만으로는 점수 부족할 겁니다. 점수가 더 필요하실 텐데 혹시 계획이 있나 싶어서요. 계획? 지금부터 짜면 되죠? 그래. 가까운 데 있었어. 현아, 우리 결혼할까? 점수 모자란 거야? 응, 그런데. 그래, 좋아. 나도 좋다고. 세범아, 나 좀 도와줘. 나 그때 그 교육생한테 그렇게 했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상처가 아물질 않는다. 사람이 아니야. 뭐가? 전부. 기숙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세범 씨 거기 있습니다. 승용이 꺼내야 돼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잖아요. 사람들 괴물로 보고 있잖아. 덤벼들면 아무렇지 않게 총질할 만큼. 당신 가족이 저렇게 되면. 나도 악착같이 버텨내는 겁니다.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아주머니, 괜찮아요. 나을 수 있어요. 잠깐만 나와보지 마! 아저씨! 아파트에 광인병 퍼지고 있습니다. 지하 헬스장에서 약을 팔았답니다. 다이어트,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팔아치웠는데 구매자 중 6층 방문지수도 있었던 거죠. 아파트 전체를 막겠다. 존경하는 세영승리 씨의 입주민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부에 추가적인 감염 위험 때문에 일주일간 단지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넥스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누가? 회장님이요. 네 와이프 목숨도 여기 걸려있어. 아직 애기도 뱃속에 있다며. 질긴 목숨이 둘이다. 네 와이프 피 맛이 제일 좋았던 거 아냐? 우리 이제 못 나간대요. 다른 동에서 투표로 결정했대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감염자가 나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감염자 들어서 아파트가 떨어지면 우리만 직격탄 맞아요. 조사해드릴게요. 헬스장에 있던 감염 의심자가 없어졌습니다. 야, 어디가? 피야. 올라가자. 이제야 봉쇄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동들 끝장났습니다.